사실 뭐 이준석 전 대표야 자기의 얘기를 다 하고 다니는 중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. 그나마 실마리 하나는 지난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질문이 나왔을 때 한 답입니다.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을 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떠한 정치적 그 발언을 하셨는지 제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고 또 저는 작년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본 적이 없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박사님, 네. 어떻게 들으셨어요, 이 답변? 회피하는 거죠. 뭐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. 그건 뭐.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보자면 뭐 거짓말이고. 아하. 문자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보내는 상황인데 그걸 못 봤다 이런 거는 굉장히 불성실한 답변이고 국민을 얕보는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죠. 그러니까 차라리 무대응하려고 그랬으면 노코멘트다 이러는 게 나았을까요? 제가 보기에는 노코멘트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100일 기자회견 있잖아요. 예. 그 주목이 집중되는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. 솔직하게. 갈등이 있는 거 사실이고 이 당의 문제에 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. 그 나의 구상은 어떤 것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. 왜? 대통령이니까. 그리고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지금 인물은 대통령이에요. 정면 돌파를 해야지 이거를 뭐 이게 뭉갠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, 지금. 뭉갠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. 그런 면에서 이제 대통령이 조금 정치적인 경험이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. 보통 이제 우리처럼 정치했던 사람들은 이제 다른 정치인이 하는 그 발언에 대해서 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. 제가 앞으로 더 잘 하는데 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. 이게 이제 정답이죠, 솔직히. 그러니까 무대응을 하고 싶었다면 그 정도로 그렇죠. 둘러서 말해야 한다. 그런데 대통령은 아마 기자회견 때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언급이든 다른 정치인에 대한 언급을 이야기하면은 예. 다른 사람들이 다 묻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제가 이제 넘겨짚는 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아예 그냥 단절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게 단절이 안 되죠. 그리고 이제 민생 따로 정치 따로가 아니지 않습니까? 솔직히.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아마 요거는 그 경험이 좀 적어서 그런 얘기를 했다 생각이 들고 아무튼 그날 고개 조금 오게 튀었어요. 제가 봐도.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더 커진 거 아니에요. 여기서도 얘기할 정도로. 그렇죠. 그러니까 결국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. 그리고 그게 민생에도 잘 챙기고 있으면 그 설득력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거예요. 예. 그래도 노력을 많이 이제 하고 있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. 대통령의 정치라는 게 있거든요.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안 하고 못 해요. 근데 통상 당대표가 당내에서 이런 뭐 윤리 회부되니 뭐니 이 정도 과거에는 없었던 사안이지만 하여튼 당내 분란이나 당내 큰 갈등이 생기면 대통령의 언어는 안타깝다. 잘 해결해라. 이러고 또 이제 정무라인도 또 좀 움직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애당초 제거하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그 정치가 실종돼 버린 거죠. 그런데 이게 군사정권이나 이런 데는 통했어요. 대통령이 격노해가지고 야 저거 정치인 저거 당대표 저거 안 돼 그러면은 그냥 됐는데 예, 예, 예. 그 뒤로는 대통령은 당 문제에 대해서 늘 방어적이었어요. 최소한 외형적 중립이었어요.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제. 그런데 이것을 텔레그램 문자에서 보듯이 내부 총질로 규정하고 잘 됐다, 제거되니까 잘 됐다라는 것을 해버리니 대통령의 정치와 언어는 이미 이전 단계부터 실종됐고 근원적으로는 군사정권 방식에서나 통하던 방식으로 해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요? 그러니까 도망가고 피해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.